안녕하세요. 오디오 잡학사전 세 번째 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주파수 대역 밸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각각의 주파수 대역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 모든 대역이 절묘하게 균형감을 가지고 어울릴 때 음악을 음악답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. 귀에 들리지 않는 초저역과 초고역 이상 주파수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주파수들도 가청 주파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주파수 대역은 없습니다. 각 스피커 제조사들은 주파수 대역별 특성을 공개하기도 하고 하이파이 매거진에서 측정을 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. 이것이 물론 스피커의 소리를 판단하는 모든 지표가 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해볼 수 있습니다. B&W와 프로악, 윌슨 오디오, 그리고 토템의 대표적인 스피커에 대한 미국 하이파이 오디오 매거진 스테레오파일에서 측정한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한 그래프입니다.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낮은 저역에서 초고역까지 아주 평탄한 그래프를 그리는 스피커가 이상적인 스피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물론 악기의 소리가 완전히 왜곡될 정도로 주파수 특성이 좋지 않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피크나 딥은 제작자의 튜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이파이 스피커 중 가장 대표적인 스피커인 B&W의 802D와 802D3를 비교해보겠습니다. 이 라인업은 전 세계 유명 마스터링 스튜디오에서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.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해외 음악들이 이 스피커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802D3는 꽤 평탄한 편이지만 802D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반응이 아주 평탄하지는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스튜디오에서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스피커입니다. 무향실에서 측정한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 특성은 참조할 만하지만 꼭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스피커 각 주파수 대역에서 어느 특정 부분만 뛰어난 스피커도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은 스피커도 있습니다. 각자의 취향에 맞는 스피커를 잘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너무 왜곡된 대역 밸런스를 가진 스피커는 피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평탄한 주파수 특성을 보이는 스피커만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귀로 직접 듣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. 오늘은 주파수 대역 밸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